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2포인트 네,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어제 다우 지수가 좀 빠지다가 결국에는 보합에 끝났고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죠. 105포인트 네, 상승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추가로 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33포인트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23.9포인트나 상승을 하고 있네요. 코스닥이 상승률이 훨씬 크죠. 네. 5일선 위로, 네,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완전 올라와가지고, 보기는 참 좋습니다. 미국 주식이 다행히, 빠지다가 반등을 보여줬고, 또 우리나라 지수는 추가로, 네, 오늘 상승이 나와가지고,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 네, 아주,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장이 좋다 보니까 또 빨갛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 네, 많이 언급했던 한일화학이 결국에는 상한가를 쳤죠. 오늘 한일화학을 보면은 네, 아주 뭐 급등이 나와가지고 상한가를 쳤는데 호재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주식은 호재가 뜨면은 네, 상한가 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오늘 결국에는 그동안도 많이 빠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또 호재까지 겹쳐가지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일화학은 뭐 전에도 몇 번씩 수익을 봤던 종목이라 네, 전에도 16,000원대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21,300원에 네, 매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한번 봤던 종목인데 그 후로도 네, 또 15,000원대는 16,000원대는 바닥이라고 했으니까 매수를 하라 해가지고 또 18,000원대 여기서 매도를 한번 했고 또 16,000원대에서 계속 매수를 하라 했죠. 가장 많이 언급했던 종목인데 결국엔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쳤으니까 내일은 뭐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럼 2만 또뭐한 2, 3천 원, 3, 4천 원까지 갈것 같은데 네, 뭐 점으로 상한가 가지 않는 이상 네, 내일 매도를 하면은 될것 같네요. 오늘 뭐 분할로 매도하라겠는데 오늘 일부 매도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전부 매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뭐 특별히 많이 올라간 거는 네, 한일화학 그리고 엊그저께 추천했던 네, 알리코 제약 네, 7,500원, 7,500원대 추천했는데 오늘 8,000원, 현재 거의 8,000원까지 올라갔죠. 한 500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도 네, 공개를 합니다. 지금 뭐 매수해도 뭐큰 무리는 없어요. 지금 매수해도 큰 무리는 없고 만약 빠진다면 뭐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네,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추천한 또한 제약바이오주가 또한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네 봐가지고 리딩 받는 사람들보다는 며칠 더 있다가 네 추천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추천했는데 지금 한 2, 3% 올라갔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 좋은 거, 네, 많이 빠진 거 그런 걸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도 뭐 특별히 많이 올라가는 건 없고 뭐 많이 올라가 봐야 2%, 3%, 그리고 5, 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스트리 같은 경우도 네, 3,000원 바닥 찍고, 3,400원까지 올라왔죠. 전저점이 항상 오면 매수하라 그랬는데, 하이스트도 전저점이 왔었죠. 3,000원. 전저점을 약간 깼었는데, 그때 매수했으면 또 지금 현재 15% 정도 수익이 났죠. 그동안 언급했던 안심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억해 뒀다가, 전저점 오면 매수하면 수익이 나요. 안심 종목은. 빠져도 걱정 안 하고, 추가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언급했던 그 김작가 TV에 부자 아빠가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라고. 네. 손절하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분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빠지면 더 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다고 매수한 종목인데 빠지면 더 싸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더 사야죠. 네, 그게 맞죠.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손절하는 게 모르니까 이제 손절하는 거죠. 모르니까 모르면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10분의 1토막도 나기 때문에
10,000원짜리가 1,000원까지도 빠져요. 500원까지도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물으면 손절을 하는 게 맞고, 그 종목에 대해서 알고 믿고 투자하면 손절하는 게 아니고 더 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볼줄 알고 모르는 거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걸 모르고는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몇번 얘기하지만은 그것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도 할수 있고 단기도 할 수가 있고 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손절하는 게 뭡니까? 도박하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는. 몇번 얘기를 했지만 손절 리딩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얼마나 볼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승패가 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끝나자마자 치과에 가야 돼요. 치과 예약을 해놔가지고 얼마 전에 밥을 먹다가 돌을 깨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궁이가 깨져가지고 어제 잠깐 치과에 갔는데 그걸 또 씌워야 된다네요. 금으로. 그래가지고 오늘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가야 돼서 오늘 방송을 조금 일찍 늦으면 안 되니까 좀 일찍 시작했네요. 지금 11시 반인데 딴 때는 1시 넘어야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23일 날 오프라인 교육인데 코로나가 요즘에 2,000명, 3,000명씩 네네 그 발생을 하니까 교육은 받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좀 다음에 받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인원이 없으니까 별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한 분들도 많습니다. 대전은 코로나 발생률이 지금 엄청나게 줄었어요. 오늘 뉴스에 나왔죠? 네, 많이 줄었는데 아직 제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큰 빌딩인데 코로나 환자도 없고 아직 뭐 청정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종목을 제대로 볼줄 알고 주식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11월 달, 네, 11월 달 아직 날짜 안 잡혔는데 10월 달에 이제 어려우신 분이 11월 달에 받으면 되고 그리고 운영 자금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교육비가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은 전화로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네 지금은 자리가 좀 있으니까 제가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리가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만석이라 그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제가 네 해드릴 생각이니까 하여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을 안할 거면 몰라도 주식을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하게 돼 있어요. 또 본전을 찾기 위해서 하고 또안 하다가도 또 남들 돈 번다 소리 들으면 또 하게 되고 또 5년, 10년 끊었다가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배우고 하는 게 좋죠. EMTV에서 이탈해가지고 딴데 가신 분들 나중에 오는 거 보면 계좌 반토막 나가지고 와요. 예,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종목을 볼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고, 그냥 마음만 급해가지고, 빨리 벌어보려고, 딴데 급등주 같은 데 하는 데 갔다가, 또 리딩비 내밀고, 또 계좌 반토막 나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와봐야 또 갑니다. 또 급해가지고, 또못 견뎌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주식은, 네,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투자예요. 바로바로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좀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네.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뭐 바로바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좀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야 평생 주식을 할수 있는 거고, 부자 아빠 마냥 100억 부자도 될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네. 급하게 하면은, 밥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 되지, 주식도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친게딱한 종목 한일화학 있었는데 좀 전에 흥화해온 하나 또 들어가지고 흥화해온은 안심 종목 아니에요. 네. 거의 상한가 치는 거 보면 10개 치면 7, 8개가 안심 종목이거든요. 급등 종목도 저번에 일요일 날 방송했듯이 10개가 나오면 거의 뭐
일곱 개 관심 종목이 했잖아요. 아, 그렇다고 관심 종목이 많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0개 뒤져야 100종목 뒤져야 한두 종목밖에 안 나와요. 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뭐 흔하면 뭐, 돈 벌기 좋죠. 네. 요즘엔 좀 많아요. 요즘엔 장이 좀 빠져가지고 좋은 종목이 많은데, 장이 올라갈 때는 좀 덜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찾지 않고 귀찮아서 남말 듣고 하니까 그렇지. 제가, 엊그저께 추천한 종목, 알리코 제약. 이것도 제가 발굴한 게 아니에요. 제 종목 발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에. 예, 교육 받으신 분이 발굴한 거예요. 네. 이거 7,500원에 발굴해가지고, 제가 매수 하라고 했는데, 그러고 바로 제가 그 다음날 추천을 한 겁니다. 네. 방송을 막 그분은 계속 보시니까 알 거예요. 아, 알리코 제약도 제가 발굴한 게 아닙니다. 교육 받으신 분이 발굴한 거예요. 이분은 뭐 벌써 발굴해가지고 상한가 친 것만도 제가 아는 것만도 다섯 개, 여섯 개 돼요. 네. 그리고 안 올라간 게 없고. 주식이 완전 초보했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문외한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열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도 다 안심 종목 한 종목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 문의하시러 오시는 분 보면은 계좌를 한번 보면은 다섯 종목, 열 종목, 어떤 분이 열다섯 종목 들고 있어도 안심 종목이 한 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종목을 볼줄 모르고 하니까 거의 다 손실을 보는 거죠. 한 종목을 들고 있더라도 똘똘한 걸 들고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회사가 좋다고 안심 종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제가 삼성전자 8, 9만 원대는 사지 말라고 했고, 카카오는 15만 원 넘을 때 무조건 매도하라고 했는데, 많이 빠졌잖아요, 그동안. 네. 저한테 카카오, 15만 원 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던 분들, 아, 다알 겁니다. 제가 무조건 매도를 하라고 했죠. 네. 조금 더갈 수는 있지만은 꼭대기다 했습니다. 그런 종목이 한번 잘못 물리면 10년 들고 있어야 돼요. 10년. 현대차가 20 몇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빠지고 다시 2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포항제철 포스코는 10년이 더 걸리고, 그런 거 잘못하면 20년 들고 있어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 하고 좋아할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네, 외면하고, 한적한 곳에서 쉬고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삼성 공조 같은 거. 제가 얼마나 안심 종목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삼성 공조. 이것도 뭐, 지금은 얼마인가? 아, 지금도 17,000원이네요. 지금도. 네. 차트 보세요. 6,000원 할때 매수하라 했는데 28,000원 찍고 지금도 17,000원이잖아요. 이것도 교육 받으신 분이 6,000원 할때 발굴했던 종목입니다. 저도 미리 발굴을 해놨었고. 네. 제가 이거는 발굴을 해놨었는데 교육 받으신 분이 발굴했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2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도 17,000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좋은 걸 사가지고 들고 있어야 돈이 되는 거지. 그냥 남들 와할때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번 잘못 빠지면 팔지도 못하고 5년, 10년 들고 있어도 본전이 안 오고.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알고 본인이 종목을 골라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뭐 많이 못 벌고 상태해가지고 한 11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한일화학 수익 나신 분 오늘 180만 원 버신 분도 있고, 60만 원 버신 분도 있고, 오늘 수익 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일은 추가 상승이 나오면, 네, 매도를 하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리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혼자 잘안 되시는 분은, 네,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리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